자, 따라하세요, 이거. 자, W 한대 맞춰놓고, 넌 이미 죽어있다. 치고, 전멸, QR평. 자, 풀콤보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시큰증 먹기군. 자, 일단은 이거 그래도 일반 게임이니까 막 너무 게임 빡빡하게 안 하고 좀 느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 어차피 빅토르니까, 빅토르는 탈론으로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심지어 저거 베리어나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태빅토르잖아. 자, 태빅토르 상대하실 때 제가 되게 쉽게 상대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다 맞으시면은 쉽게 상대하실 수 없고, 이런 건다 맞지 마세요. 쉽게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W로 피 한, 이 정도 빼놓으세요. 이 정도. 지금 딱 좋아요. 저 피. 자, 이제 킬각 보는 법. 이렇게 앞으로 가서 W 두대 맞춰놓고. 자, 이렇게 W 두대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전멸 Q평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일부러 방금 빅토르가 평타 치러 올때 앞으로 무빙 쳐가지고 W 두대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일단 빅토르 2렙 솔킬 가능하고.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일반 게임이어도 상대도 근데 지금 10명 중그 본계정인 분들 빼고 다 부계정일 거예요. 솔직히 과장 안 하고 지금 이 중에 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난 없다고 봐. 솔직히 그냥 다 부계정이에요 제 눈에. 탈론 밴되면 그냥 다찌하거나 제드합니다. 이거 일로 이렇게 돌아서 저 그냥 Q평 WMI도 잡을 수 있죠. 여기 안무 보였거든요. 가자 가자 갑시죠 가시죠 가시죠. 지금 오케이, 노플. 빅토르 왜 저기서 혼나고 있어? 뭐야? 저거 웬 꽁킬이야? 맞아요. 그런 조합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해요. 가끔, 뭐 요즘도 롤 뉴비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 아유, 아트님 감사합니다. 어시 입금해드렸습니다. 되게 다정다감하신 분이네. 킬까지 하나 미리 챙겨 놓으시는데? 탑필 빼고 오는 동안에?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빅토르가 아마 방템 가도 탈론 답 없을 거예요? 방템 가도 탈론한테 누구일 거야? 이 정도 템 차이면은. 솔직히 너무 답이 없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상성이 어쩔 수 없이 탈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성이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실력 이런 걸다 떠나서. 이것도 그냥 거리 주면은, Q평 티함에 타면은, 바로 그냥 딜교 이겨버리고, 이거 다이브각 나왔죠? 그냥 Q평 점화 걸면 잡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 뭐, 막, 그렇게 막, 뭐, 잘난 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탈론으로 빅토르한테 지기가 더 어려워요. 거리를 안 주는 빅토르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빅토르 평타 사거리가 짧아서, Q나 평타를 치려면은, 탈론한테 거리를 줄 수밖에, 근데 제가 그리고, 이거, 그래도 일반 게임이니까 가능한 건데, 제가 탈론 풀콤보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잘안 알려드리는데, 잠시만,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능하면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으면은,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준비물, 빅토르의 피를 빼놓는다. 자, 따라 하세요, 이거. 자, W. 한대 맞춰놓고, 넌 이미 죽어있다. 치고, 전멸, QR평. 자, 풀콤보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은 이거 제 방송 많이, 평소에 뮤트홀에 많이 써보셨다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채팅 타자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 하면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콤보. 자, 이거 W 한대 맞춰놓고, 자, 넌 이미 죽어있다. 전멸 QR평 티함에. 이거 또 잡았죠? 청가보시어도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청가보시어도 지금 탈론 템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8목보호대까지 나와가지고. 템이 너무 잘 떴다. 근데 스코어가 왜 이래? 0대 10인데? 이거 타워 골드 하나 챙기고 기동신이나 사러 갔다 오자. 아, 제발요. 한 번만요. 자, 여러분. 채팅으로 이렇게 인성질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상대팀한테 혼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블루 너무 맛있는 거 들고 있는데? 아, 뭐야, 갑자기. 아, 레드 타고 날라간 줄 알았네. 이것도 잡았죠? 나이스. 이것도 잡을 만, 아깝다. 까비. 이거 진짜 탈론 그냥 개사기 챔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솔랭 티어를 올리고 싶다. 원래 탈론은 안 하는데. 그러면 탈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트탑 못 이겨요. 그냥 다른 데 로밍 다니셔야 돼요. 랄라라.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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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호다닥 뛰어가서 럭스 그냥 콕 찌르면 죽거든요? 보세요, 진짜. 콕만 찌르면 죽어요, 다른 거 안 해도. 가서? 콕? 아, 이거 티아멧 늦게 썼다. 이거 빨리 썼어야 더 부드럽게 잡았는데. 이거 일로 살짝 돌아서? 일단 아무한테 보이긴 했는데. 별로 나를 그렇게 인시를 하고 있진. 아, 전멸 쓰기 싫었는데. 공사 스택을 위해서라면 전멸 정도는 쓸 수 있다. 아, 근데 이즈리얼 잡고 싶거든요? 나는 이즈리얼이 좋더라, 그렇게. 평소에 이즈리얼 안 그래도 잡기 힘든데, 이렇게 잘 풀렸을 때라도 잡아야지. 저거, 뒤에 암무무 때문에 그냥 플래시 쓴 거예요. 암무무가 뒤봐주고 있어서. 바로 안 하면 어차피 암무무가 백업 봐주니까. 이즈 잡고, 럭스 잡고, 가서 톱날단검에다가 점화석 사오자? 쿨감도 맞출 겸 해가지고. 아이고 당장 뛰어갑니다. 요모까지 키우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트님 제가 얼른 가야죠. 불러주신다는데 사양하지 말고 받아 먹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자 베인 잡을 때 콤보 이거 성궁 콤보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응용 가능한 콤보니까 그 아까 그런 이상한 채팅 콤보 쓰지 마시고 이런 콤보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데 병 넘으면서 궁 키시고 뭐 요모 있으면 요모 키고 뛰어가셔서 그냥 큐평 티하면 막 이런 거 쓰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되게 좋은 콤보니까 이런 건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티어 구간 뚫을 때 정말 혼자서 힘들다 하면은 듀오가 답이긴 해요. 뭐야 여기? 여기 미팅하는데? 아 일단 저기 끼고 싶진 않다. 자 베인 한 번 더. 자 여기서 와드네. 저기도 와드네. 와드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 이거 병 넘는 콤보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와드가 잘 돼있지? 와 결국에 야스오가 암무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냥 죽였는데? 이거 성공 콤보 각.. 아 근데 이거 미니언 이거 궁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아 궁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상대한테 보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상대한테 보이기 때문에 미니언이 없는 타이밍에 쓰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이것도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여기서 병 넘으면서 궁 키고 요무 키고 이렇게 방금 평타가 안 나가서 깔끔하게 못 잡았는데 어차피 팀이 마무리해주는 각이었으니까 나이스. 이제 슬슬 끝내볼까 게임.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밤끝 켜주고. 어 뭐야 아 이거 그 뼈방패라서 안 죽어 한 번에. 피통 왜 이렇게 많나 했네. 왜 안 죽나 했네. 닌탑에 뼈방패구나. 아니 밀어 여러분 끝냅시다. 나이스 야스오님까지 딱 잡고 마무리 지지. 나이스. 이번 판에 참여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